세계 최초 자폐 진단기 등장, 미국 FDA 승인을 받다. 오늘 강의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생물학적인 평가 진단과 교육학적인 평가 진단의 차이라는 부제예요. 자폐를 평가 진단하는 데서 생물학적인 평가 진단법과 교육학적인 평가 진단법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카스 검사, ABC 검사, ATEC 검사, 그리고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ADOS 검사까지 여러 가지 자폐와 관련된 검사법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교육학적인 검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검사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생물학적인 검사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교육학적으로, 즉 자폐인들이 자폐 상태에서 교육되고 습득된 행동 방식을 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폐인들이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평가하는 거죠. 상동 행동이 있다, 시각 추구가 있다, 감각 추구가 있다, 호명 반응이 부족하다, 이런 자폐라고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거의 다 있으면 자폐라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 방식의 검사법의 문제는요, 첫 번째는요, 경증의 자폐에서는 이런 문제 행동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선에 있는 고기능 자폐 같은 경우는요, 이런 행동 방식을 스스로 다 수정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 행동 방식이 전혀 없는 자폐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인지 기능이 가능한 자폐 아동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학습에 의해서 행동을 교정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교정된 행동을 합니다. 즉 교육에 의해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검사법으로는 자폐를 진단해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러한 검사법들은 의사들이 만들었다기보다 심리학적 영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고 의사들이 이것을 이용할 뿐이에요. 의사들의 진단원칙은 이러한 검사법에서 나온 결과를 참고로 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확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의사의 관찰에 의한 확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검사법이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자폐라고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검사법입니다. 자폐는 명백하게 생물학적 이상이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평가법을 만들어져야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 이상이 나타났는지 혈액검사상 이상이 나타났는지 MRI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자폐를 생물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평가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해야만 의학적 진단법이 되죠.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이게 무엇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진단이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한 애를 놓고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여기서는 ADHD라고 하고 여기서는 자폐라고 얘기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무엇을 포커스로 해서 봐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작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자폐 진단기가 등장했어요. 의학적인 진단기가 등장한 겁니다. 얼리텍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얼리포인트라는 진단기입니다. 9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인다고 해요.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검사법인 ADOS 검사법도 80%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기가 90% 이상의 진단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검사에 걸린 시간도 단 12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기성에 존재한 어떠한 심리학적 검사법보다 정확하고 검사 시간도 빠르고 우수합니다. FDA 승인을 받은 자폐 진단기로서 의학적 진단기의 최초 진단기가 될 텐데요. 이 진단기는 무엇을 평가한 것인가 하면 바로 시선 처리 능력을 평가한 겁니다. 시선 처리 능력이요. 아동이 시선 처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측정을 해서 시선 처리 이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자폐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즉 자폐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지점, 생물학적인 이상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선 처리 능력이 손상된 것이 자폐의 생물학적인 본질인 겁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시선 처리 능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인간이 지닌, 즉 호모사피엔스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선 처리 능력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규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본능적으로 사물보다 사람 먼저 봐야 됩니다. 자폐들은 사물 먼저 봐요. 두 번째,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미세한 눈빛 변화로 감정을 담아서 눈빛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감정 변화가 아니에요. 슬프다, 화난다, 자기 기분이 계속 눈빛의 변화로 담아져야 돼요. 세 번째, 상호작용 중에 상대방의 눈빛의 변화를 관찰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눈빛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즉 우리는 눈빛의 교환을 통해서 의사소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능력으로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게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선 처리 능력입니다. 이러한 시선 처리는 훈련이나 교육으로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흉내내기에 불과해요. 사람 볼 때 눈 봐야지, 눈 보고 인사해야지, 이야기할 때 눈 봐야지 이러면 정확하게 의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멍하니 얼굴만 보거나 입을 주로 보게 돼요. 예? 이런 교육은 마치 눈을 보는 듯하게 보일 뿐이에요.
상동행동이나 감각추구, 강박행동 이런 거 다 속어 가능합니다. 훈련적인 방식으로 해서 속어 가능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선처리 능력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자폐상태를 한 걸음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손상된 시선처리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폐치료의 본질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능력도 개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은 이런 교육학적인 평가법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생물학적인 특징을 바꾸는 데 있어요. 의학적인 개선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닥터토마토 프로토콜로 치료를 하면 불과 2, 3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자폐아동들에게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선처리 능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자폐적 특성을 제거해요. 자력으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곧 더 얼리 포인트 기계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들여와서 자폐를 진단해내고 자폐가 생물학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입증해낼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